한 항구에 정박 중이던 낚싯배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과 공범 등 4명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경쟁업체의 낚시객을 뺏기자 앙심을 품고 치밀하게 벌인 방화였습니다. 신혜지 기자입니다. 새벽 시간 기름통을 들고 낚싯배로 다가가는 한 남성. 잠시 뒤 폭발과 함께 불길이 치솟자 황급히 달아납니다. 불은 초속 10m의 강한 바람을 타고 순식간에 인근 선박까지 옮겨붙습니다. 이 불로 발생한 재산 피해만 8억 5천만 원. 다행히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불이 시작된 이 5톤짜리 어선은 전소하고 인근 어선 등 5대는 부분 소실됐습니다. 불 나면 거의 뭐 이 업에서 거의 뭐 업을 못한다고 보시면 돼요. 제 모든 어선들이 지금 생계가 지금 위기 상태로 보시면 돼요. 경찰은 탐문수사와 CCTV 800여 대를 확인한 끝에 불을 지른 A씨 등 방화에 가담한 일당 4명을 붙잡았습니다. 선박에 불을 지른 A씨와 범행 이후 도주를 도운 B씨는 CC로부터 사주를 받았고 D씨는 범행 대가 450만 원을 CC 대신 전달했습니다. 20년 가까이 낚싯배를 운영해온 C씨는 최근 들어 신형 선박에 낚시객들이 몰리며 자신의 손님이 줄어들자 신형 선박을 대상으로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C씨의 주도하에 이들은 지난해 12월부터 도주 경로를 파악해 두 차례에 걸쳐 예행 연습을 했고 휘발유와 망치를 부두 곳곳에 숨겨놓는 치밀함까지 보였습니다. 걸어서 성향으로 이동한 다음에 방화 후에는 그 반대 방향으로 걸어서 나간 다음에 자신의 차량은 버려두고 다른 공범의 차량을 타고 도주한 것으로. 해경은 이 부두에서 지난 2014년과 지난해에도 낚싯배에 불이 났다며 이번 방화를 모의한 일당과의 연관성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UBC 뉴스 신혜지입니다.